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오늘은 나는 영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추석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추석이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지금 배와 사과는 이미 익어서 이제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감사하는 심령으로 이 추석을 잘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10의 500승분의 1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우주를 유지시키는 네 가지 상호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 네 가지 힘이 지금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초 1초 순간순간 전 우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 힘이 현재의 그 힘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확률을 계산했더니 나온 숫자입니다. 10의 500승분의 1. 즉 불가능의 확률로 지금 이 우주 전체가 1초 1초 1초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인식하고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는 평생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존재입니다. 열등한 존재는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한 존재들 중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장 이 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명확히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아주 정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존재 또한 도덕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 영이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첼렘을 따라 우리의 모양, 대무트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첼렘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구체적으로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게 무엇인지 보여주죠. 즉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하이 네시아마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하이 네페시가 되니라. 생기, 바로 살아있는 숨. 누구의 살아있는 숨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 이게 바로 영입니다. 이 영이 그 흙에 들어가니까 그 흙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 살아 숨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욥기 32장 8절에서도 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루아우가 있고 전능자의 숨결 네샤마가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깨달음, 통찰력,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옵니다. 그 숨이 무엇입니까? 숨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은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의 본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 루아은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9절은 아마 앞서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즉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 푸뉴마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해박했던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는 직통계시를 통해서 교제했던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 푸뉴마와 혼, 푸시케와 몸, 소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그 히브리서에서도 정확하게 영, 혼, 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푸시케와 영, 푸뉴마와 및 관절과 골수, 소마의 부분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도 영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영이고 그리스도도 영이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역시 영이십니다.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영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까요? 오늘날은
세상의 최신 뇌과학도 0에 해당되는 배경사라는, 그것이 진짜 우리라고 과학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사이언스지에 제출된 그러한 최신 과학 논문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거듭난 영, 산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영임을 알지 못하고 혼의 생각이 정말 자신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여러 많습니다. 영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 혼, 몸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인식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온전한 영입니다. 즉 온전한 이 영에 일치하는 혼과 몸을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혼과 몸을 다스리면서 관리하면서 돌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불려다가 못 봤던 부분이 있었죠? 자, 나는 영입니다. 첫 번째 하얀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몸의 전인적 전 존재적 구원.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전인적 전 존재적 구원, 즉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구성 요소가 단순히 한때 엄청 유행했었던, 그래서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성경에서 막 제거하는 비신화화의 움직임에 어떻게 되면 단초가 되었었던 그 유물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단지 육체나 육체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나 육체의 신호가 인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거듭난 우리는 영, 혼, 몸 모든 부분에서 온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 존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영, 혼,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고 영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영에 일치하는 혼과 몸이 되도록 유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세 부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항상 유지하면서 영과 혼과 몸, 전 존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영의 역할과 중요성. 자, 바울이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언급한 이 영은 신자들의 영입니다. 즉 거듭난 영, 산 영입니다. 이산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구원받은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거듭난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치 감각은 아니지만 감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는 능력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난 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이 영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인 줄 모르는, 영인식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인식 또는 이 영적 감각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것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인식, 우리의 영은 이미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우리의 인식 을 마치 감각 훈련하듯이 이것을 강화시켜 가야 됩니다. 자, 우리의 영인식 또는 영적 감각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역시 말씀 묵상, 영의 기도, 예배 드리는 것, 찬양의 경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 모두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혼과 몸의 거룩함입니다. 자, 혼은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을 포함하며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인데요. 소위 과학에서 얘기하는 경험자, 기억자, 에고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몸은 무엇입니까?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하는 집이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몸은 육신과 육신의 신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에 있는 천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 우리 장에는 1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즉 이 육신의 신호가 주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감정이 반응하는데, 이 감정은 혼에 속하죠. 그래서 육신과 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혼의 기억자, 소위 모든 사람들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억자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데, 그 기억자가 뭐에 반응한다고요? 육신의 신호에도 역시 반응합니다. 혼과 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옛 기억자아가 줄어들고 영에 일치하는 새로운 기억자아가 키워나갈 때 육신도 역시 영에 일치하는 몸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은 영과 더불어 혼과 몸도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몸의 행위도 온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혼과 몸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인식하고 관리하고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영,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조정되고, 우리의 몸도 역시 그 영에 일치되어 조정됨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나 세속적인 욕망, 즉 육신의 욕망이죠.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는 것들도 있고요. 옛 기억자, 그러한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에 일치하는 새로운 기억자를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혼과 몸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돌보며 다스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할 것들은 영인식의 핵심. 영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혼과 몸도 영의 일치하도록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실제에서 나왔어요.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인식의 핵심은 혼과 육신의 생각을 살피고 그걸 인식하고 관리하고 돌보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영으로 또는 영의 위치에서 영으로 영의 위치에서 진짜 나인 진짜 나인 세상 과학도 이제는 기억자 경험자 이 혼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는 이 혼 이 진짜 나가 아니라 배경자라고 하는 영원하고 평온하고 고요한 존재 자, 그 최신 과학이 말하는 배경자가 영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영은 아니고 영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영입니다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영인식의 핵심이 뭐라고요? 혼과 육신의 이 생각을 살피고 관리하고 돌보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막 트랜스젠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2006-7년에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그 캘리포니아가 그 트랜스젠더 동성애 분산지입니다. 거기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법이 발의됐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발의해서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를 붙였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걸 부결시켰습니다. 동성애를 위한 법을 캘리포니아 주민 6천에서 8천만 명 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투표해서 그걸 부결시켰는데 세상에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자, 주 전체의 주민 투표의 힘보다 연방 판사 한 명의 권한이 더 큽니다. 연방 판사 한 명이 그것을 뒤집어 버렸네요. 그 일이 벌어진 게 결국 2007년이었는데 세상에 정확히 15년 후에 미국과 유럽을 다 휩쓸고 우리나라에까지 동성애에 관한 그런 교육하는 그런 정말 희한한 법이 들어와서 제가 한 권사님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유치원에서도 지금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의 석학 중에 한 명인 조단 피터슨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만 18세가 아닌 만 18세도 아니죠. 그냥 중학생 만 16세도 안 된 정말 어린이들에게 자기 성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성폭행과 같다. 어린이 성폭행과 같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고 최근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신 그 조던 피터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하나님의 대적하전 높아진 거죠? 그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냥 생각이 아니라 모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단마귀가 넣어주거나 아니면 육신의 신호 혼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건 대부분 부정적인 것입니다. 진짜 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진짜 나의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짧게 얘기하면 기쁨, 감사, 평안,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등등 더 있지만 요약하면 기쁨, 감사, 평안, 충만 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뭡니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살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그 잘못된 그 내 생각도 아닌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그냥 매몰되거나 빠져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모든 시기, 질투, 관계의 깨어짐,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다 거기서 나옵니다.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의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혼과 육신의 생각을 살피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 자, 지금 계속 늦어져서 지지난주에 해야 됐던 걸 좀 전에 했었고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자, 나는 영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혼과 육신의 생각, 왜 문제가 되는가? 이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 혼과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이것은 진짜 나, 거듭난 나,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걸 인식하시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자,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본능과 세상의 가치에 근거한 생각들로서 자기 중심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다시 죽고 나서 그 영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가지 못한 영은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죠. 사단과 천사, 다른 영적 존재를 위해 예배해 놓은 것. 육신의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혼적인 생각도 위험합니다. 우리의 혼은 감성과 지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감성과 이 지성은 자, 진짜 내가 아닌 기억자, 경험자로 그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혼적인 생각은 이 기억자, 이 경험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필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딱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끼어들 틈도 없습니다. 오직 혼의 생각으로만 기능합니다. 결국 이 혼의 생각은 교만과 자기 중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혼과 육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 답은 같이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 생각을 다스리라. 영인식이 과학의 세계는 배경자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인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성경을 제외하고는 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하지만 우리가 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그 영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 영의 위치에서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그냥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요? 모든 생각, 가급적이면 모든 생각을 살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영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 아닌지. 특별히 어떤 특정한 상황과 환경이 딱 되면 그냥 혼의 생각으로 처절하게 기능하면서 파괴적인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일수록 더 생각을 살펴야 합니다.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왜 내가 여기에 매몰돼서 이렇게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아니면 환경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를 인식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혼과 육신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사실 진짜다 거듭난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살피고 인식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과 영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보내버릴 거는 보내버리고 또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얀 글자 읽어볼까요? 영으로 혼과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 예전에는 이걸 만약에 말씀드렸다면 뭐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영을 강화하고 두 번째 영적인 기도, 방언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으라 세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라 이렇게만 얘기할 텐데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으로 혼과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 첫 번째 우리가 강과하고 놓치고 있었던 것 첫 번째는 혼과 육신의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또는 이 혼과 육신의 생각에 빠지거나 매몰되지 말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뭐 비그리스도인이나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생각이 진짜 나의 생각이 아님을 의식하면서 그 생각을 객관화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살피면서 뭐 해야 됩니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 살피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라고 정확하게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혼과 몸의 생각을 살피고 다스리고 돌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된 후에 이것만 돼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혼과 육신의 생각에 매여있던 것에서 풀어집니다. 그게 풀어지면 정신적으로 풀어지고 감정적으로 풀어지고 육체적으로도 풀어집니다.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거기다 이제 관계적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된 후에 혼과 육신의 생각을 살피고 다스리고 돌보는 것이 된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혼과 육신의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방언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모든 이 세상 문제들을 영적 차원으로 옮겨놓음으로써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구하고 혼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정말 어떤 특정한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거기에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등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랍니다. 영으로 혼과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법. 제일 먼저는 영의 위치에서 혼과 몸의 생각을 살피고 다스리고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강화하는 것. 세 번째는 영적인 방언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역시 강화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는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무엇을 인식하면? 우리의 위치, 영의 위치를 인식하면. 우리의 영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모든 그 귀신들, 마귀들의 두목인 사단의 머리를 밟아 으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위치입니다. 자, 그 상태, 그 위치를 인식하면서 생각을 다스리고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과 홍적인 생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막 흔듭니다. 우리를 막 흔듭니다. 하나님께 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영의 위치에서는 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동치아들과 원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영 그리고 말씀이라는 영적 무기를 사용해서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혼과 육신의 생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자가 바로 영인 우리들입니다. 아멘. 예, 결론입니다. 자, 결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위치에서 혼과 육신의 생각을 살피고 다스리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그냥 끌려서 이리저리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야 합니까? 거듭난 우리는 거듭난 우리의 그 거듭난 영의 위치에서 혼과 육신의 생각을 살피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혼적인 생각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 영의 위치에 있는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성령께서 우리 영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면서 영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고 돌보고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지금 성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들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관리하고 돌보십시오. 문제가 되는 생각이라면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영의 위치에, 이제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고 영의 위치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복자보다 나은 자, 다스리는 자, 산꼭대기에 있는 자, 그 영의 위치에 확고히 서서 사단의 머리를 으깨고 있는 자, 밟아 으깨고 있는 자, 그 영의 위치에 확고히 서서 혼과 육신의 생각을 살피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 왜냐하면 아직도 처절하게 혼과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시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우리의 거듭난 영과 일치하는 그런 풍성한 삶, 복의 근원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을 살피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난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우리의 혼과 몸도 일체갑니다. 우리 영의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